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사과를 청송사과인 것처럼 꾸며 판매해 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매업자 등 4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과를 도매시장에서 사와서 청송사과 로고가 박힌 상자 2만 5천여 개에 담아 유통했고 나머지 3명은 A씨로부터 사과를 사들여 다시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